안녕하세요. 한사랑 산부인과 심상인 원장입니다. 요실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외출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을 먼저 찾고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않을까 신경이 쓰이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고 자신감 상실과 우울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 증세가 있는 경우 이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요실금 종류도 다양합니다. 복합성 요실금의 경우 주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며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 운동, 약물치료, 골반 전기 자극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는 함께 동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교적 흔한 것이 복합성 요실금으로 기침, 재채기, 웃을 때, 운동 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게 됩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빈뇨, 잔뇨감, 소변을 보고 싶을 때 급하게 가는 절박뇨, 화장실에 가기 전에 조금씩 소변을 흘리는 경우가 있고, 밤에 한두 번 잠자리에서 깨는 등 여러 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의 효과가 별로 없거나 심한 경우, 특히 복합성 요실금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수술도 종류와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병원에 내원하셔서 요류 역동학 검사 및 기타 여러 가지 자세한 검사를 하신 후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실금의 위험인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신입니다. 임신 때약 30에서 60% 정도에서 요실금 증세가 있고 출산 후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러나 임신 시 요실금이 있는 경우 나중에 요실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출산 횟수가 증가하면 요실금 발생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요실금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고 폐경이 되면 비뇨 생식기의 위축성 변화가 오게 되며 요실금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수술로 인한 인위적인 폐경 시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궁 절제 수술의 경우 약 1.3배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의 경우 비만인에 더 많고 체중을 줄이면 증세가 호전됩니다. 그리고 치매, 요록의 증세,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